2020년 7월 17일 금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쳤던 그 교훈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주어짐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내용 관찰 1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복과 저주는 각각 무엇입니까? 참고 구절은 27절, 28절입니다. 먼저 27절 보시면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명령을 듣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듣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같은 장인 신명기 11장 16절에서 행동을 삼가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되는데,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라는 말은 그 말씀에 대해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인정한 후에 그 뭔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만든 가짜 하나님에 대해 맹목적인 추종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 질문입니다. 백성이 복과 저주의 선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29절을 보시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각각 남쪽과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이 명령은 훗날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백성들의 대표들을 통해서 수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선택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이며 또한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선택에는 한 사람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를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며 창세부터 영원까지 이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멸시하는가를 보는 법은 그 사람의 선택이 어떠한지를 통해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27절 또 28절에서 복과 저주를 구분짓는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경멸하는지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선택을 통해 두 가지를 이루고자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백성들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충족되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순종은 바로 선택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선택을 주목하시며 그 선택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그 백성들의 삶이 이 선택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힘들 것 같은 상황에서 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말이 쉽지 정말 어렵고 또 세상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영적 용량이 커집니다. 마치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꾸준히 운동하면 몸이 발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영적 용량이 발달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하신 일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첫 번째는 복과 저주에는 중간 지대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은 갈림길과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죠. 두 개의 갈림길은 늘 우리 인생길 곳곳에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복과 저주의 중간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 저주의 개념은 어떤 중간 상태에서 좀 더 좋아지면 복이고 나빠지면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저주는 복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에 대해 흑백 논리라고 듣기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최고조로 나타나서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 자체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그 성경의 진리를 거북하게 생각하고 애매한 회색 지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은 그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복과 생명을 떠나지 않도록 늘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느끼게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의 수준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복이 있냐 없냐를 거론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일에 대해서도 복이라는 선물을 제공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익을 계산하는 태도도 말고 또 저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공포스러운 신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그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의 삶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복까지 선물로 주고 계심을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순종의 삶을 훈련받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겠습니다. 결단과 적용은 각자의 삶에서 고민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질문을 읽어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축복을 받지 못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며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게 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주목하는 삶이 무너져가고 지식은 많아지나 순종은 약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복이 있는 순종의 삶을 꼭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 성장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